기준님 살면서 예. 예.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 내가? 응. 아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 아니요. 안 해? 예. 그렇게 사셨어, 불 아니야, 아니면.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라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고 에이. 우리 기준님 좀 사람을 좀 많이 좀 만나시지 그러셨어. 남자? 남자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지금 됐든 쟤네들 동생 애들 많이 만나잖아, 이제. 그렇게 많이 좀 만나고 살아오셨어야 되는 분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50줄 가까이 돼서 그때부터 좀 바뀌었어.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에. 그전에는 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 딱 몇몇 뿐이야. 에. 다 자르고 에. 차단하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제 에. 에. 사셨어. 딱 가로막혀서. 에. 그럼 얼마나 답답했어, 그게. 에. 그러고 살다 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에. 내가 최고였냐, 내가 뭐를 해도 그게 맞느냐, 그러고 사셨단 얘기야. 그러고 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다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야, 바보. 그렇게 살아왔어. 죄송해요, 내가 이런 표현 아니, 써서. 괜찮아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50줄 넘어서서 내가 눈을 탁 뜨고 좀 바꿔서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있구나라고 살아온 사람이 우리 또 김씨 기주야. 그러고 살아왔어. 올해 우리 기주님 에이. 이동의 문서가 된다 그래. 아. 어디 이동할 자리 보고 계셔? 아니, 없어요. 없어? 에이. 근데 이동이 들어오는데? 이동은 할 일은 없어요. 이동할 일이 없어? 에이. 그럼 문서는? 문서는 이제 그 양반이 애가 딸이 한두달 전에 죽었지. 걔 재산이 아직 사망신고 안 했으니까 우리 아저씨는 돈에 저한테 이만큼도 안 주는 거니까 어떻게 우연찮게 그런 게 문서 들어오면 네. 들어올까 없을 텐데. 문서가 들어와요. 아, 그 애로 인해가지고 우리 아저씨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문서를 아이, 띄워. 대단하든 뭐라든 들어온대. 그러니까 잘 받아. 아. 그렇게 운이 터져 들어오는 해라. 그래서 아, 말씀드리는 거야. 아. 그렇게 들어온다 하니까 잘 아. 받으셔. 아. 아셨지? 에. 그러고 우리 아저씨라고 느신 분이 계신데 예. 이분하고는 참 깝깝스러워서 어떻게 살아? 그냥 밥줄이다 하고 살았어. 아니, 진짜. 내 사람을 그냥 밥줄이다 살면서 사는 거야? 진짜, 진짜. 진짜. 그래요. 하튼지 한번안 오고 다이 사람한테 맞춰서 내 스케줄도 없이 그래. 헌신하고 살았지. 우리 아저씨는 예. 그래 주길 바래. 에, 그러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내 옆에서 비서처럼 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신 분이 에, 에, 우리 그렇게 아저씨야.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자기 잣대가 있어. 그 잣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큰일 나는지 아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준님이 옆에 있으면 짜증 아닌 짜증이 한대확 저박고 싶은데 저박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단 얘기야. 근데 아저씨 올해 예. 몸좀 조금 좀 조심 좀 하시라고 수술은 해요. 그래. 여기 관절. 관절은 뭐 둘째 치고 관절 아닌 다른 것도 좀 조심 좀 하시라고 해요. 아셨죠? 아저씨가 올해 올 세월에 좋은 게 별로 없어. 구설도 그렇고 그렇지. 어떠한 그내 몸도 그렇고 금전도 마찬가지야. 다 깨져나가는 운이야,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 좀 하시라고 그래. 그 아들이 속세여가지고 돈을 갖고 안 내놓으니까 누나가 회계를 다 보던 그 돈을 회계장도 안 갖고 오고 준혜빠 전화도 차단하고 안 보거든. 누나 떠난 뒤로 지금 두달본 그래서 거지. 지금 아빠가 잘못하면 뒷목 잡고 쓰러질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그래. 아셨죠? 그러고 우리 김씨 기준은 반면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런 게 들어오니까 잘 예. 잡으시고. 아셨지?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저는 돈복은 있나요? 아이, 돈복은 많으신 분이야.
돈복은 많으신 분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때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은 이분 그때쯤에 이분 만나셨나 보네. 그때쯤에 이분 만나서 이분하고 오래 내렸지. 막 운전 그러니까. 다 해주고 비선으로 다 해주고. 그러니까 18년, 19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돈에 운이 있는 건지 내가 재복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오신 분이 우리 기준님이야. 근데 있으니까 잘 하고 저 뭐 해도 돼요? 하셔. 뭐 하려고? 세일즈. 세일즈? 내가 명함을 하나. 아니야. 지금 나한테 주문 안 되고 좀 이따 주셔. 좀 이따. 아니 이런 거 해도 되나 싶어서 있나 모르겠네. 저 얼굴 나와. 자랴. 여, 아. 하셔도 돼. 에? 하셔도 돼. 아니 명함 줘도 사람이 없던데. 아니 사람 없는 거는 내가 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사람이 오는 거지. 명함만 주면은 아 뭐 연락처 주나 보다 그러지 뭐. 홍보를 하셔야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를 못 하시는 분이 기준님이시란 말이야. 그런데 뭐 명함만 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겠어? 그러니까 뭔가를 내세워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란 얘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니까 하셔.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네. 그리고 제 앞으로 한 450 몇 평 정도 땅이 있는데 그게 아파트 부지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돈이 아이씨 아까 문서 잡는다 하고 이동이 있다니까 없다 그러더니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 그거는 그거는 문서 아니고 그거는 이동 아니야? 아 그거 돈 들어와요? 당연하지. 올해? 올해는 안 들어와. 응. 아, 올해는 안 들어오는데 응. 들어오니까 응. 걱정하지 마. 아, 이 사람한테는 안 들어요, 나? 응. 들어와. 두 개 다 응. 같이 들어오니까 응. 잘 잡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 예. 다른 거 없지? 다른 거야 많지만 저 바깥에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거 많으면 예. 개인적으로 와. 전화하고. 예. 아셨지? 예. 예. 이 사람이랑 나랑은 잘 끝까지 가겠어요? 끝까지는 가. 끝까지는 응. 가는데 응. 서로 응. 서로 답답하다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 응.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기준님한테 아우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도 해줄 거 다 해주고 산단 말이야. 기준님도 마찬가지야. 아 저 어떻게 하지 저거 확 접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산단 말이야. 부모 자식 시간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야. 그랬어. 그렇게 산다고. 부모 자식 지간 천년을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 응?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래요.